팔식송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팔식송은 오직 무기라도 법무기며 또 다섯 가지 변행에 해당이 되고 침소가 다섯 가지죠. 팔식은 계지에 계지란 말은 삼계 구지 그 전에 어제 삼계 구지 말했었죠. 삼계와 구지 삼계 구지에서 저 업력 따라 생기는데 제8식도 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최고 힘을 가졌죠. 제6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식 자체는 업하고 서로 수반됩니다. 식이 업을 짓고 업을 또 소멸하는 것도 식이 들어서 해야 돼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또 땅 짓고 일어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식이 업을 짓기 때문에 또 업을 소멸하는 방법도 식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식삼매를 닦고 미륵보살께서 다음 부처님이 되실 분인데 미륵보살도 유식삼매를 닦으셨잖아요. 유식삼매 유식의 도리를 잘 알아서 유식의 그야말로 생각이 일념으로 되면은 유식삼매 들지요. 그 다음에 유식삼매 하면은 그러니까 유식관을 하는 거죠. 유식에 대한 관. 유식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삼무성관. 유식론에 보면은 세 가지 무성이 나와요. 이것도 내놨어요. 삼무성관. 유식론 첫머리는 유식의 양상, 유식의 상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면은 삼무성 나와요. 성의무성은 원성 실성이고 변계 소집성이니 거타기성인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해심밀경에 처음 나오는데 해심밀경에 거기에 변계소집성, 거타기성, 변계소집성 그 재교형상책에도 나오죠. 강원 그 공부하는 참고서에 변계소집성은 바로 제6식하고 제7식은 변계소집성이요.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제8식이요. 제8식에 해당돼요. 원성실성은 진여. 원성실성이 가장 제일 좋은 본래 불성자리 그대로거든. 시각, 본각 그거 다 그 자리가 원성실성에 해당돼요. 변계 소집은 안 좋은 거죠? 두루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그거 개교, 사량분별, 사량분별이 전부 다 변계 소집성이다. 변계 소집성은 제6 또는 제7, 제7식이고 의타기성은 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타기성은 제8식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권성실성이 이제 최고 가장 순수한 그 원성 칠성. 칠성이란 말이
진실성이라는 말이야. 이건 신자징분에 해당되죠. 진여짜리. 귀신론의 신진여문. 여기까지는 귀신론의 신생멸문이죠. 예? 그래서 유식법상종의 학자들, 현장법사나 규기법사나 또는 원칙법사나 이 삼성을 가지고 주로 많이 비판을 해요. 다른 법을. 범부와 성인의 법을 이 삼성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삼무성과는 그거 변계소집이나 의타기성이나 그런 것들이 여간 성의무성이죠. 상무성, 생무성, 성의무성 그 세 가지 그거 삼무성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진여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식을 제대로. 그래서 진여삼매에 드는 거예요. 이거 다 삼매를 생략하는 말이죠. 관이, 관을 하면은 결국에 삼매를 형성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전식 성지라. 식을 바꿔서 식을 전환해서 반야치에 사지보리. 평등송지나 묘관찰지나 또는 성소작지나 대원경지. 지금 팔식은 대원경지를 이제 이루게 되지요. 엄력이라는 것은 저우에서도 나왔죠. 인업과 반업, 인업과 반업, 여러 가지 그 선악업 따위. 저 범부들, 중생들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요. 아직까지 유루에 대한 설명이요. 팔식의 유루장이요. 그래서 삼계 구지에서 저 그대로 업을 짓는 업력을 따라서 팔식이 여러 번, 수백 번, 수천만 번이라도 그게 발생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 몸을 받기도 해요. 팔씨 그 업력에 의해서 좋은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복보를, 복의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괴로움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빈천보나 그런 걸 받게 되죠. 그런데 성문연각 이승 소승들은 그것을 모르고 미에서 집착함으로, 불교란 말은 모른다는 말이죠. 요달하지 못하고 인하여 그에 따라서 미집을 해요. 미집이 안 좋은 거죠. 헷갈린 미혹과 집착을 일으켜서 미집을 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논주의 쟁론을 일으키네. 여기서 논주는 성유식론 모두 그 유식 삼십송을 해석한 그 논주들, 10대 논사. 그분들이 말이 설왕설래해서 말이 복잡하게 나오죠. 아까 이타기성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죠. 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타가 뭐냐면은 인연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연의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즉 말하면 제8식도 그냥 단독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인연, 본래 인연은 없는 거지만 생각에서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래서 불을 안 떼면은 연기가 안 나는데 불 떼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인연을 연기법이라고도 하지요.
불 뗄 때 연기나 이런 연기나 말이 기특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많이 써먹는다고.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고, 마음에서 불을 지켜서 마음 생각이 발동하니까 인연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연기가. 그래서 시비 연기법, 시비 인연도 그렇고, 그런 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이 그 의타기 성은 제8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업, 악업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또 청정한 업을 닦고, 도를, 성인의 도를, 팔정도 같은 성도를 닦으면은 결국에 성인의 좋은 그 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성은 그걸 모르고 인하여 미지바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논조는 10대 논사들. 어제 말하는 그 난타 같으니. 아내. 아내 보살. 현장 법사하고 또는 그 저 누구죠? 호법 보살이나 호법 보살의 제자가 계연 법사라고 했죠? 제일 저기 난타, 어제는 난타 얘기 많이 했죠? 난타 보살. 난타나이 아내. 아내가 더 가장 정말 접수라. 그래서 아내의 학설을 많이 반박해서 저우에도 그 말이 나오죠. 저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어제 했던 것. 변상 관공의 유후득이라고 고진유자 후득지 뿐이다. 근본지가 아니다. 그것을 아내 법사가 주로 그걸 주장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그저 8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넷째 줄에 가서 끝으로 넷째 줄에 변상 관공의 유후득이요 과중의 유자 그 다음에 끝으로 셋째 줄에 8페이지 불전진이라 그 두 구절은 그야말로 그 안해의 학설을 굉장히 타도하는 반박하는 그 말이라요. 그것이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나간다라고 설명문이 그것도 내가 논주거든. 논주가 바로 저 안해니 난타니 뭐저 진나니 호법이니 그런 분들 10대 논사들의 쟁론을 일으킨단 말. 내가 보는 것이 맞다, 네가 보는 것은 틀렸다라고 자꾸 그런 쟁론을 일으켰죠. 호호 삼장 불가공이요. 호호탕탕 바닷물이 막 태평양 바닷물이 호호탕탕 하듯이 끝없는 세서 장식이 다하지 않고 삼장이라는 것은 경률로 삼장이 아니라 똑같은 글자지만은 여기 삼장은 그게 아니라 아예집장이고 무슨 능장 소장 그런 것들을 80개월 삼장으로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제교 행상에도 나와요. 강원 제교 행상에. 287페이지 끝부분에 토표같이 해놨죠? 능장, 소장, 아예집장. 그러니까 제8식이 3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능장이라는 것은 주관이고 제8식이 주관의 세계에서는 그때는 아리아식이라고 이제 말을 할 경우인데 아리아식 속에 우주만유를 간직했다 해서 능장이라. 소장이란 말은 객관의 세계인데 아리아식 속에 주관과 객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리아식이 우주만유에 다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장은 우주만법을 아리아식 속에다 넣는 거고 소장은 아리아식이 또 우주만유 속에 다 침투에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지 다른 것은 주관이면 주관이고 객관이면 객관이지 서로 통할 수 없는데 아리아식 그 마음자리는 능히 주관도 만들어내고 객관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묘하고 묘한 거요. 오묘하고 신기하고 틀미장고 대단하니라. 아주 기기묘묘한 짓을 다 해. 그래서 소장이라고 할 때는 간지되는 바 모든 우주 만유를 만유가 다 소장이 되고 능장은 아리아식 주체 주관이 우주 만유를 자기 속에다가 아리아식 속에다 다 집어 넣으니까 그건 능장이고 또 아리아식이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속에 낱낱이 다 거기에 침투를 다 해. 그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넣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그 말 쉽게 말하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은 소장이고 자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능장이고. 그 다음에 아예집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성을 말한 거죠. 아만 아에 아치가 사옥이 있는데 그 중에 애착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그 힘을 사옥 중에 아예라는 말이 가장 유력한 거라 그래서 아예집장이라고 해서 아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애자를 하나 더 붙인 거죠. 아만, 아치, 아견, 아예 그런데 아예를 말한 거요. 애자 없어도 되어요. 뜻은 통합니다. 아집장이라. 제7식 아예의 소집장이라. 그러니까 제7식도 이 제8식에 서로 포괄성을 가져서 제7식도 아리아식 속에다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집성이다. 그걸 삼장이라고 해요. 세 가지. 능장, 소장, 아예집장. 우리 음식에 세 가지가 꼭 있어. 된장, 막장, 고추장. 그것이 발효 음식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거예요. 발효시켜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을 오장육부에서 잘 흡수하는 거예요. 김치 같은 거, 또 누룩 같은 거, 또 된장 같은 거, 막장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그거 다 발효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걸 한국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도 혹가다 있죠. 거기에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정말한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는 그 법을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거룩한 법인데도 소홀히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생각 전혀 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참장 호호탕탕 많은 끝없는 그 세 가지 능장, 소장, 아야집장, 삼장이 다 하지 않고 중생적에는 그게 계속 백겁천생을 두고 그대로 존속해요. 그게 성불하기 전에는 삼장이 늘 사람이 되거나 동물이 되거나 좋은 과보를 받거나 나쁜 과보를 받거나 간에 이 삼장이 끝없이 계속 지속하지요. 연신 칠랑 경이풍이라 깊은 칠식의 파도 칠랑이란 말은 칠식의 파도 바닷물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바다에 성, 부모 바다 성에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지요. 경계 바람이라. 경계란 것이 내나 육진 경계 같은 거, 오진 경계 같은 거, 아까 말한 상분, 상분 경, 견분까지도 다 경계에 해당돼. 사실은 경계가 바람을 일바시오. 다른 말로는 이런 말도 나오지요. 대선 개신론에는 무명풍이라고 가지요. 무명풍으로 말미암아 고요한 바다가 막 파도가 일어나요. 태풍이 오면은 굉장하죠. 태풍이 나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바다 청소를 한 번씩 해주거든. 어? 태풍이 나가지고 막 뒤집어서 요란을 피워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거니까 별로 나쁜 것만이 아니고 태풍을 잘못 만나서 피해를 당하는 수가 커다 하지만은 잘만 넘기면은 그 좋은 거라. 무명풍이, 무명풍이 성분할 때 무명풍을, 무명풍만 딱 멈춰버리면은 묘각, 청각을 성취하거든. 무명, 무명이냐, 호관이요. 번외도 되고, 번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호기라고도 하고. 무명이라는 거. 그게 바람과 같다고 해서 비유로 바람도. 바람 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어? 사춘기에 바람 잘 나는 것도 문명풍이 더 발동한 거예요. 정말 애욕, 탐욕 그것이 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명풍으로 말미암아 성해가 크게 혼탁해 지고 또는 성해가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문명풍만 그쳐버리면은 본래 고요한 적정열반, 어? 적정열반, 그야말로 공력연기가 되죠. 공력연기라야 되어요. 본래의 마음자리가 공력연기요. 하택이나 뭐, 규봉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자리, 그 마음의 본체는 공격이고 비고 고요한 거고 공격, 연기 딱 들을 때 마음이 그대로 결합되면 이런지가에 도노성불한 거예요. 쉽게 성불하는 방법이 바로 도노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와닿지를 못하죠.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르지 공격, 연기 네 글자가 그대로 본래의 불성이 부처님과 똑같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연기버섯 먹으면서도 연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고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문화에서 하택이나 또는 규봉 같으니 전부 다 그런 걸 했는데 아까 진신직설 그 설명하신 보조국사가 옛날 노장님들, 노덕스님들의 전설을 듣건데 규봉스님이 환생해서 보조국사 되었다는 거예요. 규봉스님의 법문이 하엄 7조의 마지막이죠. 중국에서 규봉스님이 그야말로 보는 견해는 청량국사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명확해, 정확하고 그저 교판도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잘해요. 가령 미리이성 설상교, 미리파상 견성교, 현시진심 직성교, 그거 교공스님이 그 비판은 굉장히 잘했죠. 법상종은 되나 설상교요. 상을 설하는 것. 부처님의 설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상종 그 법상을 지금 유식도 법상 아니요? 네. 유식 법상인데 설상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이 간단대사 통설이라고 이 설자가 잘못되었죠? 예. 요자를 써야 돼. 이 통설, 설명설자, 말씀설자인데 배풀설자, 시설이라는 설자로 이렇게 잘못해놓고는 돈 받아먹어. 옛날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큰 벌을 날립니다. 책을 이런 식으로 되냐. 지금 출판업계에서 출판할 때 성의가 없지. 이렇게 그 글자 버젓이 틀리게. 그래서 대성불교 뭐 대성 귀신론 한 것도 대구에서 만들었는데 하등자를 이을 숫자로 또 그저 삼보살에 그 내가 열망소 그건 이을 숫자로 해서 열망소 호성 대성하는 그 승자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법상교 법상 그 다음에는 이제 공상이라고 해도 돼요. 파상교라고 가르쳤죠? 주공스님은 파상교. 그 다음에 이제 법성, 법성이요. 법성을 말하고. 법성이 이제, 법성용은 명언경 무슨 귀신론, 무슨 하음경, 권각경 다 법성경에 대한 교법이죠. 여기는 이제 현성교라고 그랬죠. 성을 나타내는 본성, 불성자리를 열애장성을 나타내는 그 교담을 이렇게 비판한 것은 주봉스님이 만구 절장으로 잘했어요. 일이성 설상교 미리 파상 현상교. 그래서 나는 그냥 공상이라고. 상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연도 요즘에 불교 학자들은 연기설을 굉장히 주장하지만은 불교 정말 일승 교법은 인연 자체가 본래 있는 게 아니오. 인연 성공이라고 해. 인연성이 다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계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여러 번 나오죠? 예. 그리고 영감경 같은데 하음경에도 인연성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괜히 생각하지 망념이 발동해서 인연이 형성되었지. 망념이라 망념. 망념 발동으로 말미암아 인연이 형성이 되었지. 망년이 식어져 버리면 적어야 구먼. 정말하면 망년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인연이 형성되었어. 그러나 망념 자체가 험한 게니까 망념이 식어버리면 취업버리면은 인연 법도 다 무너져버려. 그래서 인연성이 본래 공한 거라. 인연성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타입이여 다 인연 자체도. 그러나 불교를 모르는 초인문자는 우리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좋은 인연 만나면 살기 좋고 나쁜 인연 만나면 살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불교는 인연설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인연설은 부처님 당시 때 그 유도들이 자연설을 주장하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절대 유일신처럼 정말 하면 범천의 그 사상, 범화 사상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자연으로 되는 법칙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걸 쳐부수기 위해서 인연설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최고 최상의 일승법문에서는 인연도 부정해 버렸어요. 부정을 거치는 게 전부 다 결국에 긍정을 알게 되는데 부정을 말미암아서 긍정론을 알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법도 왜 고부터 말을 했냐. 고는 결과거든. 집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중생들이 현실 세계가 괴롭고 삼계가 고해인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발심시키는 데는 보고발심. 고통을 설명해서 고통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말한 거예요. 고집으로. 멸도도 마찬가지. 출세간법에서는 멸과 도고 세간법에서는 고와 집인데 출세간법도 역시 멸은 정멸, 열반, 해탈이거든. 도는 원인이라 멸은 결과고 과를 먼저 말하고 즉 말하면 원인을 나중에 말하니까 세속법에는 어긋났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나와서 불교가 틀렸다라고 왕 앞에서 이제 불교인하고 외도인하고 서로 논쟁을 해서 그때 인도의 왕이 두 가지 그 쟁론이 있는데 제대로 잘 밝히는 사람이 그 종교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왕은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러면 의도가 나와서 원래는 원인과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으니까 원인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데 너희 종교 정말은 불교에서는 원인을 나중에 말하고 결과를 먼저 말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그걸 반박하니까 그때 여인원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냥 세간법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원인이 먼저 아니오 농사를 이제 거두어야 수확하는 아니 농사를 지어야 수확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인원사는 그 당시에 그 이제 불교 대표자인데 요즘 말하면 종정스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원사는 얼마나 분하겠어. 그래가지고 나라 임금이 외도 그 말을 추종하고 그게 맞다라고. 피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 여인원사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대단한 분이죠. 순교한 거라. 이차손처럼. 그래가지고 여인원사가 얼마나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큰 모독이니까 그래서 천천보살, 태천보살이 나중에 나와서 논계법으로 여인원사를 구명을 했어. 그리고 그 의도를 이렇게 풀을 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매질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칼로 베어버렸어. 그 풀로 만든 인형 외도를. 그러니 거기서 피가 나왔다는 그런 전설도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면은 인연과에 대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 시간적으로 여기는 처음이 되고 여기는 중간이고 여기는 종말이죠. 인연과. 그런데 인연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인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차 빼고 내가 인연 법칙을 말한 거예요. 인연 전연이나 뭐 또는 인과나
똑같은 내용이라. 요 중간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53 편지식을 찾아가서 법을 듣고 배우고 한 것이 연안이요. 선제동자가 처음에 80만 원은 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53 편지식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나중에 성불했잖아요. 선제동자. 그가 과거든. 이렇게 보면은 인과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인과도 아직까지 우리 중생심이 남아있을 때 인연과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 판국에는 맞지만은, 본래 지극히 청정한 비고 밝은 그 마음자리, 아까 영공적, 응? 공적의 자리에서는 인연성공이라. 인연이 본래 없는 거라.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를 다 극히 아주 떠난 거죠. 최고도로 떠난 그 초월적인 가장 최상승 법문은 오직 불교의 일승법이라. 일승보다 그 다음에 보살 연각 성문 삼승법은 조금 가짜요. 일승만이 진짜죠. 그래서 법화경에는 시방 불국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만 있고 이승도 또한 삼승도 없다라고 말했죠. 법화경에. 네.